안녕하십니까. 잼TV 시청자 여러분, 잼코치입니다. 오늘은 수비할 때 드라이브 수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수비하신다고 하면 이제 배드민턴을 얼마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이 퍼올리는 수비, 그러니까 공을 끝까지 보내는 게 되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지만 급수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비할 때 올리는 수비보다는 드라이브를 거는 게 상대를 좀 더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데요. 그 드라이브 수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비는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잘하면 잘할수록 올리는 수비보다는 드라이브를 통해서 상대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커트를 통해서 공격 전환을 잘하는 분들이 수비를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려주는 수비는 상대가 지치지 않는 한 우리가 계속 공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배드민턴이랑 종목의 특성상 공격하는 팀이 아무래도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잘 쳐서 앞사람 옆으로, 그러니까 앞사람이 잡지 못하게 공을 빼서 공격 전환의 기회를 만드는 게 배드민턴 수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 연습을 하실 때는 항상 올려주는 수비보다는 드라이브 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쳐주면 직선으로 드라이브, 두 번째 거는 대각,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직선, 대각,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직선으로 한번 치고 대각으로 한번 치고, 그러니까 앞사람이 보통 직선에 많이 있지만 내가 사이드로 드라이브를 잘 친다면 공은 앞사람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드라이브를 잘 쳐서 앞사람이 빠졌을 경우 전진해서 뒷사람이, 그러니까 뒤에서 스매싱 때린 사람이 제 드라이브를 커트하는 공들, 앞에다 붙이는 공을 다시 붙이러 들어가는 플레이를 많이 해주시는 게 공격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는 요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라이브를 잘 쳤다면, 잘 쳐서 앞사람 옆으로 공이 지나가서 스매싱 때린 사람이 공을 받게 된다면 드라이브 치고 나서 한 발 정도 전진해 주시는 게, 드라이브 치고 나서 한 발 전진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연습하실 때 처음에는 아무래도 오른발이 나가면서 드라이브를 연습하시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정확하게 때리지 못하는데 다리가 나가면 더 맞추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발은 가만히 두시고 왼발도 가만히 두시고 그냥 쓴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다가 양쪽으로 직선으로 한번, 대각으로 한번, 이렇게 양쪽으로 연습하시다가 내가 어느 정도 드라이브가 숙련이 되면 그때 오른발을 조금씩 움직이시고, 왜냐하면 상대가 느꼈을 때 이 오른발이 들어오면서 치는 모션에서 더 위압감을 느껴서 볼 처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른발이 들어가면서 쳐야 드라이브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발 어느 정도 숙련이 되신 분들은 오른발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가 잘 들어갔을 때는 들어가서 좀 더 전진해서 앞을 장악하는 플레이를 잘 하셔야 공격 전환을 쉽게 해서 포인트를 쉽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됐지? 여기까지 드라이브를 잘 치는 요령과 연습하는 방법, 그리고 잘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 수비의 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드라이브입니다. 이 드라이브로 잘 치면 커트도 잘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올리는 수비도 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 비중에는 항상 드라이브의 비중이 가장 높아야 됩니다. 저도 이용대 선수의 영상을 보면서 드라이브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뭔가 그런 드라이브를 많이 연습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뭔가 전위에서 플레이가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후위 플레이어도 드라이브를 많이 연습하셔야 되지만 전위 플레이어일수록 드라이브 연습을 더 많이 하시면 좀 더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잼코치였고요. 드라이브 연습 많이 하셔서 좀 멋있는 플레이하는 선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